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Hey yo, Hitman Bang, yeah.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Vicky second audition. 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어떻게들 방탄이란 bad? 난 여기서 rhyme과 flow를 내 bad. 방탄이란 bad? 어떻게 이렇게 여기 rhyme과 flow를 내 bad? 야, 우리 빅히트 단체고 어떡하냐? 빅히트. 빅히트. 만들자. 만들자. Rap, dance, 노래로 기선을 제압하자.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랩댄스 노래를 상대로 이거 박PD님이 한 얘기 둘 셋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잡해 파우치 자 하나 둘셋넷 당신이야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비하다 이거 안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혼자 틀린 거 같아 뭐야 저게 아 움직였다 얼마나 한 거야? 다시 움직였다 날락 뭐야 광쇼PD님 리듬 탈때 아니 움직였잖아 아, 방시혁 꽃이 피었습니다. 기다려야지. 설라. 아, 진짜. 야, 어떻게 한 명도.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야, 방피님 같아. 야, 야,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뒤로 와야 돼. 끊을 수 있겠다. 나 사실만 얘기하는데. 방탄소년단! 화이팅! 방탄소년단 아름입니다. 오늘 방시혁 PD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예, 저희가 상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 종이에 적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아, 좀 꼭 구겨졌는데. 와, 글씨. 아, 글씨 진짜 자, 진짜 이쁘시네요. 예. 방시혁 PD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PD님 축하드리고 꼭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올해는 꼭 내년에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약속했어요, 저희랑. Yo, Hitman Bang!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 옆에 있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Yo, Hitman Bang, I love you! 프로듀서님이 앉아 계실 때를 항상 상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떠올리면서 항상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눈에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정말 이만큼 잘생기셨어요 형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죄송합니다 맞춰서 죄송합니다 비디님 저는 못 맞췄습니다 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맞아 야 오, 잘한다 이렇게 촬영은 어려워야 돼 시험 비디 약간 난코스 자 황시영 비디 야 정말 야 너 대박이다 선 몇 개로 표현한 이런 거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강사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 뭐 너 그랬어? 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아 오케이 왔다 내 뭐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자 하 아, 둘 셋 이거 딱 표현되는 그게 있죠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그렇지 내 생각에 남준이 형도 좀 나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자 하나
둘, 셋! 야,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가자.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지를 내야지. 아, 이거는 바로 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오케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자, 오른쪽부터 들어주세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해주세요. 그래. 너 해요, 방피니 어디? 방피니. 봐봐. 아, 똑같은데? 내가 잘 그렸어. 방피니 사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 형 근데 어디 소로 결제한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면 막 그렇잖아. 누가 봐도 방피님 사인인 줄 알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유조하게 너무 시켰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자, 자. 세 글자 보여주세요. 세 글자. 세 글자. 그러면 망고밥으로 해야 하죠. 방시혁 PD님. 세 글자. 그러면 성함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방시혁으로. 그렇지. 방. 방시혁 나는 뭐하지? 형 뭐하지? 형 뭐가 있냐? 나 개인적으로 친근감 있게 혀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시혁 팀. 방시혁 좋다, 방시혁. 방시혁. 네. 우리 VM만 오면 PD님이랑 안 하고 방시혁이랑 하자. 아니야, 안 봐. PD님 우리 영원한 팬이라고. 그치, 이거 방송 나가자. 그러면 이거 캡처해가지고 또 틱톡 올리고. 이 녀석들. 안 보는 줄 알았지?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Ayo, BTS. Rap this 노래로 상대방의 기성을 제압해. 저희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모든 아미 여러분.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우리 BTS 여러분들이 잘한다. 수많은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리면 황금으로 바뀌는 거 황금 막내가 되었죠 제가. 그리고 두 번째였어요.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큰 흑돼지 한 마리랑 진짜 너무나 큰 흑돼지 한 마리랑 그리고 일곱 마리의 흑돼지가 그 큰 흑돼지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사장님이 맞습니까? 네, 그거는 방피디님이었겠고 그 일곱 마리 새끼 돼지들은 우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우리 운명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네, 저도 그거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 방피디님도 되게 닮았었던 것 같아요. 전 모르죠. 조만간 사장님이랑 흑돼지 한번 먹으러 가시죠. 네, 흑돼지 한번 가시죠. 강피니한테 사랑한다고 연락이라도 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아,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석 피디님 감사합니다.